아 근데 너 뭐 시스루 뭐야? 왜? 시스루 왜 입은 거야? 그냥 이뻐 보이려고 입었는데. 일단 저거 사줘 봐. 야 왔다 왔다 바로 다 왔다. 자 일단 어. 야 미쳤다. 바르닥 오늘 이제 진행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예. 다 일단 그 라이브 커머스로 띄워 주시고. 예. 자, 이거에 같은 경우에는 예, 하기 전에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르닥 이번에 첫 번째가 아니고요. 예, 전에 했었을 때 총 판매 금액이 5억 5천입니다. 5억 5천. 예, 5억 5천 치 팔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예, 그 점 알아 주시면 구매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만요. 오. 방제 좀 바꾸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르닥 라이브 커머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라이브 커머스 하기 전에 1억이 팔렸습니다. 예예예예예. 지금 1억이 팔렸기 때문에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1억이 팔려서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미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일단 뭐 이게 어떻다 저게 어떻다 이거보다 빨리 사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같이 또 콜라보레이션이 됐어요 여러분들. 예. 예, 콜라보레이션이 돼가지고 왜 빨리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여기 이제 티몬이랑 여러분들 콜라보 그때도 이제 티몬이랑 이제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으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할인할 수 있는 그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할인된 상태에서 12% 할인 더 돼요 여러분. 예. 저랑 이제 티몬이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12%가 할인이 더 되는데 어떻게 12% 할인 되는지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잠시만요.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토스로 결제할 시에 12% 추가 할인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티몬에서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티몬에서 이제 할인해 주는 거라 가지고 이제 14일까지 이제 티몬 전체 이제 예정인데 우리 거만 여러분들 소진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있는 거 모든 상품 다 소진될 시에 이제 없어지는 거라서. 근데 아까부터 계속 장지수 꺼져라라고 하는 제 호로로 제 뭡니까? 당신 안티팬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제가 다 가겠습니다. 아, 예. 계속 아까부터 뭐 1분에 한 번씩, 10초에 한 번씩 장기수 꺼내라고. 아, 한 명이었군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팀원 전체 예산 소진 시 예고 시 종료되는 거라서 여러분들, 예산이 여러분들 저희 메뉴 예산만 아니라 모든 제품 다 예산이야, 여러분들. 팀원 전체 기준 예산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구매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12% 이제 추가 할인이 된다. 지금, 사전에 구매, 뛰어나. 그래서 이게 뭔데라고 궁금한 것들 예,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내 걸로 돌려라. 자 일단 이번에 여러분들 7월 라이브 커머스는 여러분들 3월 달에 이제 판매했었는데 역대급 판매량 이제 기록하고 이제 품절됐었어요 그때. 야, 그때 이제 솔직히 말해서 민지의 이제 와 민지가 6억까지도 바라봤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 예, 5억 5천 이제 품절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샀었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그때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반응도 좋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싸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바르닥과 그 다음에 여우티는 여러분들 한 3개월에 한 번씩 꾸준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바르닥이랑 여우티는 꾸준히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모든 제품 여러분들 샀을 때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분들. 예, 싹 다 이제 똑같이 이제 무료 배송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제품 구성이 좀 별로다. 나같이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소스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소스 없는 그냥 이제 그거 소스 없는 것도 이렇게 구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 구성이 좀 별로야. 나는 소스 없는 게 좋아. 근데 여기에서 바르닥 측에서 조금 섭섭해했습니다. 왜냐? 아니, 왜냐면 잘 나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크런치 닭다리살 진짜 잘 나가요, 여러분들. 크런치 닭다리살이 진짜 잘 나가는데 일부러 끼워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완전 헬창들을 위한 소스 없는 팩들을 해달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했는데
그거 이번에는 조금 아쉽고 못하게 되었고 다음에는 이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헬창들은 좀 많이 싫어해 소스 있는 것도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짜 어느 정도로 헬창인데 진짜 소스를 아예 안 먹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 대회 나가? 아 내가 진짜 물어보는 거야. 대회 나가는 헬창분들이야 형들? 맞아? 대회 나간다고?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비꼬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 정도 소스 있으면서 그 식당 관리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크게 없어. 대회 나가는 분들은 솔직히 나가서 먹으면 안 되지. 대회 나가는 분들은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이건 딱 말할게. 왜냐면 너도 알다시피 너도 대회 나가봤잖아. 네. 너 대회 나가봤을 때 그냥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닭가슴살만 먹었잖아. 닭, 고구마, 물 이틀 안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스 있는 거는 완전 대회 나가는 분들 아니면은 그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예. 대회가 근데... 아니라 혈당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는데 그런 것 들은 여러분들 제가 다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한 번씩 그러면은 그 보고 나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일단 어떤 식으로 일단 제품 구성이 돼 있는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맞이 이제 집중 패키지 총 이제 23개가 들어있는 여러분들 한입 두팩 오리지널 바비큐 그 다음에 이제 소품닭이라 해서 허브갈릭 화이트 어니언 갈비 그 다음에 크런치 닭가슴살 눈꽃치즈 매콤한 달콤한 맛 그 다음 미니 스테이크 6배 치즈불더 미니 커리 이거 3팩까지 해가지고 스팀 조각 이렇게 다 해서 23개 여러분들 36,130원입니다. 36,130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오늘 12% 팀원이랑 같이 하는 여러분들 할인율 받아가지고 36,130원에서 나누기 맞냐? 곱하기 12%를 해야 돼? 아, 그 0.12 하면 되는 거 아닌가? 0.1로 곱하기 하면 돼. 아? 곱하기 0.12. 곱하기 0.12? 아 곱하기 88원. 아니 왜 곱해? 아니 아, 할인을 받는데 왜 곱해? 0.88. 아니 할인을 하는데 왜 곱하냐니까? 0.88. 곱하기 0.88. 맞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근데 쿠폰이 또 중복이 안 된다고 하는. 쿠폰은 잠시만요, 여러분들. 쿠폰이 중복이 안 되는데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정상가가 여기에서 중복이 안 된다고. 네. 잠시만. 거기서 이제 보자. 여기 판매 링크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아닌데? 여기에서 결제 할인 더 되는데? 여러분들? 아, 그래요? 카카오페이랑 그다음에 여기서 더 돼. 결제할 때 된다는데? 결제할 때 할인이 더 들어가는구나. 아니, 본인 나 이거를 내가 당연히 모르고 할 리가 없는데. 된대. 돼요, 여러분들. 예, 결제 넘어가서 여러분들,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토스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된다고 했는데 또 안 되면 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물어보는 게. 좋죠. 아, 근데 바르닥. 아니, 구성 좋은데? 네. 민지야, 이거 그 12% 할인 이거 결제할 때 되지, 이거? 쿠폰이랑은 다르고 지금은 쿠폰 따로 팀원에서 다운받으신 거를 중복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쿠폰 그대로 쓰시고 결제하면은 금액이 따르게 나와요. 맞지? 아... 네. 그치 오케이. 와 네. 여기서 12% 더 들어가면 진짜 싸네. 너무 진짜 싸네. 2만 원대 아닌가? 그쵸. 결제할 때 됩니다 여러분들. 결제할 때 여러분들 결제할 때 이제 카카오페이나 여러분들 토스로 결제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12% 할인 쿠폰 받기 이제 해가지고 이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격이 좀 이런 말씀드리기만 해도 좀 또라이급이에요 여러분들. 이 12%는 팀원에서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근데 팀원이랑 바르닥이랑 이제 제휴를 했어 여러분들. 그래서 더 싸게 사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거 그냥 보여주시면 예? 결제할 때 여기 마이너스 4,335원 이렇게 해서 31,790원 이렇게 해서 카카오페이도 이렇게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쵸. 토스페이는 토스뱅크 통장으로 결제하시면 될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나 여러분들이 갑자기 안 되는데 이러길래 좀 갑자기 좀 당황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당황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2% 할인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좀 싸게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닭다리살 이제 특근 패키지라고
여기 진짜 이 바르닥이 왜 유명하냐면 닭다리살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예. 네. 여러분들 좀 그만 쓰라고요. 그럼 형님들이라고 할게요. 형님들이 이제 닭다리살을 이제 구매를 많이 하셔야 된다. 예. 네. 총 19팩인데 샤오롱 바오 미니 스테이크 그다음에 훈제 4팩 이런 크런치 닭다리살. 크런치 닭다리살이 진짜 고투예요. 와, 저거 진짜 맛있어. 예, 네, 형님들. 예, 네, 형님들. 크런치 닭다리살이 진짜 고트다. 여기에서 또 12% 할인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저렴하게 사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간편 한 끼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볶음밥 종류입니다. 볶음밥 종류인데 저는 이거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래 이게 좀 약간 그 여기 이게 그 뭐야 볶음밥 할 때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약간 냄새 자체가 좀 비린 냄새가 있어요, 아, 여러분들. 맞아. 닭비린내. 아, 알아요? 닭비린내. 알죠. 좀 그 전자레인지 좀 돌리면 닭비린내가 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이거는 오리가 이제 이번에 시켰거든요, 10만 원치를.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오늘 아침상으로 이제 내줬는데 아 비린내가 1도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비린 냄새가 1도 안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리도 똑같이 여기는 비린 냄새가 1도 안 나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자신 있는 예, 이 볶음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예, 이 볶음밥 종류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22팩 해서 32,730원입니다. 32,730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팀원이랑 또 제휴해가지고 12% 또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12% 더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형님들 여기에서 12% 왜 추가로 더 할인해가지고 안 넣냐?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페이랑 토스 안 쓰시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인정? 형님들?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원래 12% 할인해가지고 이 가격 넣으면은 야! 너 왜 12% 할인 가격된 거 넣었냐? 나 이거 카카오페이를 안 쓰는데 이렇게 또 클레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2% 할인된 가격으로 안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간식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간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계란 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현미 떡마리부터 시작해서 호랑크 소시지까지 다 포함해서 총 20팩이고요 32,22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좀 강추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프로틴 스파클링이 되게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도 고트야 예, 이것도 굉장히 맛도 좋은데 여러분들 예, 제품 성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총 24팩이 있는데 28,480원에 여러분들 이거 다운됐다는데요 지금? 아이 뭔 소리야 팀원이 어떻게 다운돼? 아니 그 정도로 들으셨대요. 아이 아니야. 1위 올라왔다는데? 1위야? 어디? 팀원 1위라고. 팀원 캐시 그 다음에 바르닥 닭가슴살 봉준. 와. 팀원 베스트의 1위야? 야. 미쳤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여러분들, 팀원의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사는 게 진짜 12% 할인 더 받을 수 있는 그거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정말로 왜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닭가슴살 여기 바르닥 닭가슴살이 다 없어지면 12% 할인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여기 팀원에 있는 전체 상품 다 싹 다 해가지고 이제 없어지면 12%를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사시면 굉장히 좋은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좀 약간 어떤 상품이고 먹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강력 추천하는 예. 볶음밥도 볶음밥인데 여 위에 있는 이제 닭다리살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걸 좀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을까요? 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바르닥 했을 때 또 했잖아요, 감사하게도. 예. 응. 그때 진짜. 닭다리살이 고트였거든요. 그쵸. 크런치랑 크림이 있어요. 크림. 크런치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런치 한번 대파와봐.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게 저는 실제로 닭다리살 그때 살라고 했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아예 품절이 됐더라고요. 맞아요. 와, 왜냐면 여러분들 그 미리 주문하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예. 미리 주문하신 분들 지금 벌써 오셨지 않나요? 네, 많이 오셨어요. 예, 오리도 미리 주문했는데 어젠가 바로 도착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미리 이제 좀 약간 재고를 다 해가지고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품절되기 전에 사시는 게 굉장히 좋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찐 꿀팁 드리겠습니다. 크런치 닭가슴살, 크런치 닭다리살. 전자레인지보다 에어프라이어 먹는 게 고트입니다. 진짜. 아 근데 그건 진짜 너무 고트예요. 진짜 그냥 치킨이에요. 그냥. 네, 그건 진짜 너무 고튼 게 저도 이제 에어프라이기로 이렇게 먹었을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랑 했을 때랑 완전 다르거든요. 네, 진짜. 근데 그거는 다 똑같아요.
볶음밥도 여러분들 전자레인지에 그냥 이제 돌려서 먹는 거라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후라이팬에 이제 볶아가지고 이제 먹는 거랑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에어프라이기랑 그 다음에 볶음밥도 그냥 볶아서 먹는 게 더 맛있긴 해.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전자레인지로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에어프라이기로 하면은 이제 굉장히 맛있게 보일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전자레인지로 한번 돌렸을 때 어떤 이렇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 실 사용 유저의 진짜 고트. 아. 너겟. 근데 이거는. 아~ 너겟 진짜 고트야.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바르다 여러분들 닭가슴살 너겟인데 아 이거는 뭐 이게 어떻게 다이어트 식품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 영양정보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영양정보 같은 경우에는 좀 읽어드리자면 275칼로리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좀 많긴 해. 23% 그 다음에 탄수화물 6% 그 다음에 당류 1% 그 다음에 지방 31% 막 이렇게 다 있는데 단백질이 여러분들 12g이 있어요. 12g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나트륨이 23%라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450mg이 있거든요. 아 사실상 450mg이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진짜. 아 그런가요? 네 괜찮은 겁니다. 왜냐면 저 다이어트에다 율리쌤이 나트륨 500 미만으로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 430이면 450이면 충분히 괜찮은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단백질 12g이면 적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단백질 12g이면은 그래도 괜찮지 여러분들. 왜 내가 운동했을 때 하루에 단백질 그 한 70g에서 한 60g 먹으러 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달랐어요. 그 얼마나 괜찮아요? 먹어요? 저는 좀 더 먹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적긴 해요? 근데 어차피 이건 사실 식사보다 간식이라. 그치. 간식용이니까 여러분들 단백질 12g인데. 근데 간식용으로 이제 단백질 이제 그람수를 이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먹을 거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닭가슴살 종류가 그치? 제가 봤을 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크런치 그 데픈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네. 좋다. 몸무게 두 배를 먹어야지 이제 완벽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전 200g 먹어야 돼요, 하루에. 그 정도. 아, 진짜요? 원래 사실 그게 맞긴 해요. 원래 두 배를 먹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 또 관리 느낌이니까. 와, 아, 단백질 200g? 1.7배 정도예요, 정확히. 1.7배에서 1.6배 막 이렇게 먹는 건데. 와, 아, 그래? 단백질 200g은... 근데 이제 그거는 완전이죠. 선수들 하시고 관리 빡세게 하시는 분들. 자 일단 여러 봉준아 그럼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구성은 여러분들 제 방송국 들어가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제 방송국 들어가면 자세히 보실 수 있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 이벤트 선착순 일단 이거는 죄송합니다. 없어졌습니다. 왜냐? 예, 이미 10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예, 왜냐면 이게 또 1000명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라고 할 순 없으니까 네, 여러분들 이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올인은 받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명. 예, 한 명, 한 명이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벤트 2 여러분들. 제 봉준 예, 팬카페에다가 구매 인증하시면 여러분들 애플 제품 여러분들 세 분 드립니다. 애플. 여러분들 애플 애플이 아니라 애플 여러분 죄송합니다. 애플 제품 여러분들 미니커리도 아니라 마크니커리 죄송합니다. 네 애플 제품 바르다 인증 게시판에 여기에 인증하셔가지고 이제 추첨으로 이제 세 분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 애플에서 나온 제품을 이제 세 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지금 예, 지금 엄청 많이 올리셨네. 지금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예, 벌써 이렇게 많이들 인증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인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전체 글 보기 했는데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형들 유벤투스 마킹 누구로 할까요? 이게 딱 하나 이게 딱 아니야 전체 글. 아~ 예, 예.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예. 여러분들 그래서 제 방송국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위에 보면은 바로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판매링크 여기 가면 티본이랑 이번에 제휴를 했기 때문에 티본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제 상품명 봉준이 방송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이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뭐 두 개 사고 싶다 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제하실 때 여러분들 카카오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저 뭡니까 저거 카카오페이나 그거 있잖아. 토스로 이제 하시면 12% 더 할인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31,000원대 가격으로. 그쵸. 31,000원대 가격으로 더 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야 임마 이번에는 너 이름 할 때 적혀 있냐? 택배 방송할 때? 아 택배 배송할 때? 예 적혀 있어요. 예.
왜 이렇게 왜 부끄러워? 아니 근데 이거 중요해. 왜요? 아 근데 이거 중요해. 왜냐면 이게 그 선물할 때 왁구대장 봉주 이렇게 적혀 있으면 싫어한다 하더라고. 대참사라고. 싫어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왜 적었냐 빼지 이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번에 팀원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거 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 팀원에서 이 왁구대장 봉주들 못 뺀대 여러분들. 콜라보. 이게 전산 처리라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팀원에서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이제 여우티 할 때는 빼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여우티는 여러분들 확실히 빼요. 근데 바르닥은 팀원이랑 같이 하는 거라 가지고 못 뺀대 여러분들. 아니 멋있게 무엔터로 갑시다. 무엔터테인먼트로. 뭐 그런 식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네, 괜찮아. 다음에는 무엔터테인먼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봉주는 괜찮은데 왁구대장만 좀 빼달라고. 근데 이게 전산상 못 뺀대 여러분들. 여기 전산상 못 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이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카오페이 머니 토스머니로 했을 때 12% 추가 여기 적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56% 된 가격에서 또 12% 추가 할인 받는 거니까 사실 때 여러분들 진짜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진짜 싸게. 제가 솔직히 이런 말 드리면 좀 그런데 할인 끝나고 제가 닭다리살 그때 못 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살려고 들어갔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 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아 그쵸 당연하죠. 그래서 그냥 안 샀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결과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대파진 거 여기 다 왔습니다. 대파진 거 하나씩 이렇게 들고 와주세요. 크런치를 먼저 갈까요? 크런치 하나 가주세요. 크런치. 크런치가 진짜 고트예요 이거. 크런치 하나 주세요. 크런치. 크런치. 있습니다. 크런치 이게 일반 크런치고. 네. 이게 일반. 네. 이 케이준 치킨 맛. 아 케이준 치킨 맛. 젓가락 하나 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케이준 치킨만 이제 닭다리살 여러분들 이건데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 이 비주얼이 나와. 근데 에어프라이기로 하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그치. 더 맛있게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네. 네. 맛이 궁금하다고. 저희 그럼 잘라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돼 있습니다. 네, 닭다리살. 네. 아 그때 내가 유은이 집 가서 이거 네 개 훔쳐 먹고 왔잖아. 맛있어서. 오케이. 이거 몇 분 돌린 거냐고? 한 2분에서 한 2분 30초 돌리지 않았을까? 정확하게 몇 분 돌린지 모르겠네. 이건 뭐 이미 증명된 맛이라.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이 바르나 가면 이 닭다리살이 다들 맛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맞아. 네 정말로. 이거 해동하고 여러분 1분 조리입니다. 1분 조리. 1분 조리고. 먹어도 되나요? 근데 비주얼은 별론데라고 하는데 원래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비주얼 막 좋게 그 다음에 더 맛있게 먹으려면 에어프라이기가 맞긴 해. 그치.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에어프라이기 돌릴 시간 없잖아 여러분들. 아니 사실 남자들은 시간보다 귀찮죠. 맞아. 아니, 이거 진짜 솔직히 해야 돼.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이거 아예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이거 고트야 진짜. 한번 먹어보시고. 네. 이건 기본 맛이죠 기본 맛. 케이준 치킨 맛. 그리고 사실 저는 제일 좋아했던 게 매콤 바베큐 맛이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살짝 매콤하니 저 같은 좀 맵찔이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맛인데. 그러네요. 그죠? 예. 엄청 뭐 이렇게 막 센맨 맛이 없네요. 맞아. 네. 맞아. 그러게 너 잘하네. 잘 자르네.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래 오케이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뭘 사야 되는데 추천 좀 해줘봐. 오케이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저기 그 뭐야 의자 그 작은 거 하나 줘봐. 네. 알겠으니까 뭘 사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다 있잖아요. 이 패키지가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1번 쪽에 보시면은 스테이크 종류, 그 다음에 스팀 조각, 그 다음에 크런치 닭가슴살 여러분들. 크런치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품닭, 후라쿤 소세지까지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23개 해서 여러분들 여름맞이 지출 패키지 36,130원이고 그리고 난 닭다리살만 좀 이렇게 먹고 싶다. 닭다리살이 진짜 맛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닭다리살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분들 여기엔 또 샤오롱바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총 19개. 예, 총 19개 해서 이제 35,620원. 지금 이렇게 뭔가 산 분들, 구매자들 봐도 2번 세트가 엄청 인기가 많아요, 지금. 2번이 이제 맛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예, 맛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 난 좀 약간 밥 대용으로, 좀 약간 식단도 좀 하면서, 아, 그래도, 아, 나는
매번 밥 해먹기도 귀찮고. 그치 그치 매번 밥 해먹기도 간단하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예 아주 좋지 않을까 예, 그쵸. 생각이 됩니다. 밥 대용으로 해서 여러분들 총 22팩 있고 32,730원인데 아 근데 이게 또 나는 이제 좀 약간 쪼사 먹을 때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배가 좀 고프잖아 출출할 때 아 근데 막 진짜 너무 이제 칼로리도 이제 걱정되고 그 다음에 살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좀 약간 양심적으로 좀 먹을 만한 거 없나? 라고 했을 때 이제 간식 패키지 딱 하나 사가지고 이제 몇 개씩 이렇게 좀 이렇게 쭈서 먹고 이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실 김봉준한테 가장 필요한 세트. 그쵸. 간식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사놓잖아요? 하루에 다 없어져가지고 맨날 다음 날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틀이면 다 없어져요. 특히 계란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옆에 쪼사 먹다 보면 그냥 한 통이 다 날아져요,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 하려고 이걸 샀는데 이걸 다 처먹어가지고 더 살이 쪄요, 여러분들. 지리는 소식 있습니다. 왜요? 네. 라이브 커머스 시작 때부터 지금부터 네? 구매하신 분들은 택배 때 왁구대장 봉준 빼드린다고. 야! 야 박수! 야! 이걸 얻었거든요, 구매자분들이. 이거 같은데요? 뭐래, 좀 우프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도 안 우퍼요. 예, 저도, 아니, 진짜 오리한테 여러분들 MSG인지 아닌지 물어보세요. 네. 오리가 샀길래 택배 박스 봤는데 왁구대장 봉준이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네. 내가 딱 이 말했어. 아, 이거 시청자들이 싫어할 텐데. 아, 딱 이 말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이제 막말로 인터넷 방송 안 보는 사람들이 이제 왁구대장 받았을 때 왁구대장 봉준이 적혀 있다? 조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물하고 이럴 때 그냥 이제 바르닥에서 여자친구한테 바르닥에서 굉장히 싸길래 너 다이어트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식단할 때 이거 선물해줄게 해가지고 딱 이제 택배가 왔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와 대박이다 이거 먹고 와 이거 진짜 싸다 얼마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뭐 진짜 싸 3만 천 원이야 이 제품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거 뭐야 택에 왁구대장 봉주는 뭐야 이렇게 하면 이제 어? 너 그런 거 봐? 뭐 갑자기 너 뭐야? 너 라이브 뭐야? 너 아프리카 봐? 너 근데 왁구대장 봉준 봐? 와 엄마 정신 나가거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예. 그치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떼달라 했는데 예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바르닥에서 떼준다고 하네요. 일단 우픈 소식인데 저한테는 여러분들 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판매량 예. 30%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프로틴 스파클링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무슨 맛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세 가지 다 맛이 굉장히 저는 맛있어요. 저는 제가 제일 여러분들. 좋아하는 맛. 예. 밀크 소다 맛. 이게 진짜 고트예요, 그냥. 자, 세 개 맛 드시고. 네 가지 맛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복숭아 맛이고요. 복숭아 피치.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자몽 맛 이렇게 돼 있는데 자몽. 이거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영양 정보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45칼로리고요, 여러분들. 네. 그다음에 뭐 나트륨 1%, 탄수화물 3%, 당류 0%, 그다음에 지방 0%, 그다음에 트랜스지방 0g, 그다음에 포화지방 0%, 단백질 18%로 10g 들어가 있습니다. 10g 여러분들. 예, 네, 10g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이런 생각 하겠죠. 아, 단백질 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좀 비린 맛 나고 그다음 비린 냄새 나겠네라고 하는데 그런 게 1도 없어요 진짜로. 예 네, 정말로. 예. 네. 아 이게 진짜 맛있어. 밀키스 맞나요? 진짜로. 오 뭐가 되나요? 왜냐면 이게 탄산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게 1도 없고 진짜 하나도 안 비려요. 예 네, 정말로. 그리고 또 냄새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희소식. BCAA도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율리쌤이 맨날 먹으라 하죠. BCAA 맨날 먹으라. BCAA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돼 있다. 근데 총 24팩이고요. 여러분들 총 24팩 28,480원에 판매하고 있다. 네, 28,480원. 여기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 카카오페이나 그다음에 이제 토스로 구매 시 12% 할인 받으셔가지고 여기서 12% 더 추가 할인 받으셔서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이거 정보를 하나 가져왔었는데. 예, 말씀하세요. WPL이라고 이제 단백질이 함유돼 있는 이제 이게 스파클링 음료잖아요. 네. 이제 이게 WPL이 뭐냐면 우유에서 치즈를 뽑고 남은 액체에서 단백질을 추출한 건데 이거를 이제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이게 먹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섭취가 가능한 물리 유청 단백질을 사용해서 유당에 민감한 분들도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료다. 예, 그래서 이거를 WPI입니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 추가 할인 계속 안 되는데 왜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결제창까지 가야지 돼. 아. 그러니까, 추가 할인 안 되시는 분들은 결제창까지 가면 다 되니까, 여러분들, 예, 걱정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안 되는 거 제가 된다고 계속 우기면, 아, 여러분들 난리 나요, 여러분들. 예, 사기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여기 티몬에 여러분들 지금 벌써, 베스트 예, 제품의 1위로 지금 돼 있는데 벌써 5,922개 구매했다고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믿고 사셔도 될 것 같고요. 12% 할인은 여러분들 계속 뭐 다른 방송이나 아니면은 이런 데 가면 진짜 선착순이에요. 빨리 사셔야 돼요. 라고 맨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진짜 선착순이긴 해. 여러분들 여기에서 12% 할인 받으려면 여러분들 이거 다 없어지면 12% 할인 못 받거든요. 여러분들. 아, 그치, 그치. 싹 네. 재고가 나가면 못 받죠. 재고가 다 나가면 못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지금은 여러분들 선착순이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나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좀 어쩔 수 없습니다. 배송비가 좀 듭니다. 그것도 계속 안내를 좀 드려야겠네. 그거 어디서 사도 그래요. 그거는. 제주도나 2,000원과 3,000원 추가 배송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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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유통기한은 짧아서 유통기한 안 알려주는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형님. 유통기한 좀 그 정확하게 좀 알려줘라. 아닙니다. 형님. 유통기한 짧아서 안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형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형님들이 채팅치는 거는 다 읽고 예, 다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통기한 그런 장사 안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봤었던 간식 패키지에서 여러 가지들 이제 좀 궁금하다. 샤오롱바랑 쫄깃만두 이런 것도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파주시고 그리고 계란과자도 주세요. 계란과자. 아, 계란과자. 아 근데 그거 저는 네. 크리스피 찌란 맛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안 드셔보셨더라고요. 닭다리살. 네. 네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찌란 맛 잘라놨는데. 네. 닭다리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이 찌란 맛도 진짜 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닭다리살. 찌란 맛 좀 어때요? 그럼 찌란은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조금 있는 소스일 수도 있거든요. 찌란 맛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 찌란이요. 찌란. 찌란이 뭐야? 예? 찌란이 뭐야? 찌란이요? 그냥 이거 유통기한 제품마다 다 써져 있거든요. 상시 생산 제품들이라서 전부 다 제품마다 거의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파클링 같은 것도 다 유통기한 써져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아 1년 아, 네, 1년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1년. 아 양꼬치 소스를 찌란 맛이라 그래. 근데 난 양꼬치 소스를 좋아해서 그런가? 난 원래 양꼬치를 자주 먹어서. 난 그냥 맛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음료는 여러분 유통기한이 여기 써져 있는데 오늘 받은 거 기준으로 2025년 3월 1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드실 수 있다는 점. 아니 그럼 너무 오래 걸리네라고 하는데 아니 배송이 1년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유통기한이 1년이라고요 형님. 뭐 배송이 어떻게 1년이 걸려요 형님. 무슨 소리세요 형님. 예. 배송은 이틀에서 3일 정도면 바로 갑니다. 예. 배송 1년 아닙니다. 자 이거 샤오롱바오거든요. 아 이게 샤오롱바오입니까? 네. 샤오롱바오 어떤 예. 맛이죠? 샤오롱바오가 어떤 맛이냐면 그리고 볶음밥도 좀 양 좀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사천식 예. 이제 만두 사천 만두구나. 네. 그 영양 정보도 좀 알려주세요. 네. 사천만두 일단 유통기 먼저 알려드리면 오늘자 기준으로 2025년 2월 6일까지입니다. 이것도 넉넉하고요. 영양 정보는 나트륨 680. 아무래도 사천이기 때문에 좀 매콤한 소스가 들어가 그렇죠? 있어서 나트륨이 조금 있지만 탄수화물 35g, 당류 2g, 지방 13g, 포화지방 4.8g, 단백질 9g으로 이루어져 좋네. 있습니다. 좋은데요? 네. 이게 또 건강하게 간식을 먹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잠깐만. 맞잖아요. 치속 터졌다. 아니. 그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 하라니까. 식사를. 아니. 봉준아 카드는 12% 언급 안 돼. 아, 그 카드는 15% 할인 안 돼. 이거 언급 좀 해 줘. 형님, 형님 빼고 다 합니다, 형님. 네. 네. 계속 고정으로 적혀. 제가 카카오페이랑 토스 만 12% 된다고 맞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형님. 예. 그렇기 때문에, 형님, 토스 됩니다, 토스. 예. 카카오페이랑 토스 쓰면 됩니다, 형님. 예, 좋습니다. 저희도 하나 먹어볼까요? 아, 예. 아, 근데 이건 조금 맵다. 살짝 매워, 사천이라? 살짝 매콤한 맛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항상 여러분들,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가대 광고나 그런 걸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무조건 1년 확정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대. 그치, 그치. 제품마다 여러분들 1년이래, 여러분들 제품마다. 근데 제품이 모두 이제 언제 만들었는지 이런 게 다 다르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제품마다 1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안에 고추기 이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약간 어느 정도로 맵냐면, 약간 신라면보다 살짝 더 매운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네. 볶음밥 주세요, 볶음밥. 볶음밥. 아, 네, 시청자분들께서 볶음밥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싶다. 네. 왜냐면 볶음밥을 시켜보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 여러분들. 네. 저 같은 경우 네. 볶음밥 돌리고 있는데 이거 국물밥이고요. 네. 이번에 있는 거. 요거 한번 양 보시죠. 이거 오케이, 이제 오케이, 오케이. 뭔가 이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기존의 이제 밥보다 좀 더 양이 많고 현미 귀리 렌틸콩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볶음밥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간편 한 끼, 여러분들 이 주먹밥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 총 22팩 있고요. 32,730원입니다. 32,730원 여러분들. 일부러 안 일나라고 하는데 왜? 왜? 또 뭔데? 또 뭔데? 잠시만요. 네. 아, 배송 일자 18일로 뜨는데 왜 일부러 안 읽나요? 배송 18일로 뜨는데. 그게 형님 일부러 안 읽는 게 아니고요. 18일 도착이라고 이렇게 미리 다 이렇게 다 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최대로 이렇게 적어놔. 뭔 말인지 알지? 근데 다 이틀 내로 다 가. 그리고 네네. 팀원 자체에서 여러분들 원래 일주일 내로 그렇게 적어놔, 여러분. 세장 기간. 아 근데 일부러 안 읽는 거 없어, 여러분들. 왜 계속 일부러 안 읽네, 여러분들. 저건 제가 스토어팜 옛날에 해봤었는데 최대 배송일을 적어놔야 돼요, 편의상. 시청자들이 아니 구매자들이 언제까지 오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표기일을 적어놓은 거고 이틀 안에 간다고 합니다, 오늘 시키시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 모르실 수 있어. 왜냐면 이 새끼 2일 내에 온다고 했는데 왜 8일이나 걸리지? 어르신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설명하면 되지, 그죠, 여러분들. 그죠. 뭐가 네. 문제야, 여러분들. 네. 그리고 오늘 시키신 건 최대한 내일 출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걱정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팀원 자체에서 원래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일주일대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최대 그 기간을 적어놓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공준 형 석상 네. 배송 문제 있는 거 커머스 절대 안 합니다. 아,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요거는 이제 저번에 제가 먹었던 건데 궁중볶음밥이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자, 일단 양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 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 22팩, 예, 22팩 해서 32,730, 예, 32,730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2% 할인 더 되고요,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많은 문의가 오는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스 그다음에 토스페이 결제할 때 계좌로 결제해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 안 됩니다. 카드 안 됩니다. 예. 카드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지금 뭐 너무 문의가 많이 온대요. 이거 오류라고. 예. 오류라고 지금 하는데 카드 안 됩니다. 카드 안 됩니다. 이거 적어 놔야겠다, 이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충분히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고. 계좌로 현금을 내야지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토스로 이제 계좌로 이제 현금을 해야지 이제 12% 할인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양이 적다라고 하시는 분 많아. 그릇이 엄청 큰 거라서 그릇이 엄청 큰 표준 거예요. 표준 그릇에다가 가져왔거든요. 그럼 왜 사기치냐? 아닙니다. 사기친 게 아니라 다 적혀 있습니다, 형님. 아니, 그게 아니라 형님. 예, 여기 팀원에 팀원에 형님 여기 다 적혀 있어요, 형님. 이 팀원 이게 사기가 아니라요, 형님. 결제하실 때 다 나와 있습니다, 형님. 예. 그 다 나와 있어요. 이거 현금으로 해야 되고 다 나와 있습니다, 형님들.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오늘 소통을 잘 해주셔서. 아, 그쵸, 그쵸. 네. 이게 네. 지금 어떻게 보면 1대1 채팅방으로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시는데, 네. 예.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볶음밥 이제 네 가지 맛이거든요? 네. 네 지금 들고 계신 거 궁중 볶음밥. 아, 이거 깍두기 볶음밥. 깍두기 볶음밥. 이거 깍두기 볶음밥이 진짜 인기 제일 많은데, 여러분들. 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양은 이렇게 돼 있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이미 먹었는데. 오! 네. 아, 깍두기로 아침 드셨구나. 네. 네. 이거 여러분들 더 맛있게 먹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네. 계란 하나 후라이에 구워가지고 같이 먹으면. 야! 아, 진짜 계란치.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또 이게 여러분들 이게 단백질이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게 곤약 마스볼이라고 여기 닭가슴살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쫄깃한 식감과 포만감과 이제 영양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끼 간단하게 이제 드실 수 있다!
라고 보여서 웃지 마세요. 뭘 자꾸 아, 나는 제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메우지 못하니까. 아, 예. 준비성?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네. 여러분들 중요한 게 어, 이게 딱 먹었을 때 어,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구성성분, 영양정보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영양정보 한번 읽어드리죠. 네. 네. 이거 깍두기 볶음밥 좀 읽어주세요. 영양정보 나가겠습니다. 깍두기 볶음밥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조금 있습니다. 730mg, 탄수화물 56g, 당류 1g, 지방 6g, 포화지방 1.1g, 콜레스테롤 5g, 단백질 9g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 이제 식사하실 때 이걸로 해가지고 계란후라이랑 같이 하나 먹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예, 좀 약간 포만감도 개질이고 어, 식사용으로 딱이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 개인적으로 깍두기도 좋은데 제가 제일 맛있다고 느낀 건 이제 궁중이었거든요, 이거. 궁중 닭갈비와 볶음밥? 어. 그때 이제 숙희집에 가서 이거를 두 개를 털어 왔어요. 맛있어서. 계란 후라이도 같이 넣어 주시면 안 되나요? 형님, 그건 사서 드시고요, 형님. 예. 예. 궁중 닭갈비. 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예. 예. 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카레 볶음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 이거 맛있지. 근데 당면도 살짝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어, 난 개인적으로 이 깍두기 볶음밥보다 이게 더 맛있어. 그죠? 어. 이거 진짜 맛있죠. 네. 카레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와. 저는 이게 제일 맛있었습니다. 네. 아, 곤약밥 좀 그 곤약밥. 어, 곤약밥.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곤약밥. 아, 곤약밥. 곤약밥. 와, 맛있네. 엄청 맛있네. 곤약밥은 사실 이제 되게 건강한 게 나트륨이 390이 최대고 400이 넘는 게 아예 없어요, 곤약밥이. 그래서 곤약, 이건 현미 곤약밥 진미채 오징어. 우와! 진미채 오징어. 이것도 밥도둑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밥도둑, 김자반. 두 개로 형성됐어요. 굉장히 맛있고, 영양정보 미리 읽어드리자면 여러분 215칼로리고요. 나트륨이 320. 그리고 지방 3.4, 탄수화물 39, 단백질 7g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단백질이 다 그래도 다 들어가 있네.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그쵸. 네. 와, 아 이거는 그냥 준비쳤네? 어, 그래? 저도 아, 네. 아 죄송한데 코너스 네. 중입니다. 아, 네, 네, 네. 식사 시간입니다. 오, 밥이 엄청 쫄깃한데 이거? 진짜? 어. 와. 그러면은 너겟도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먹고 싶은 건 아닌데 너겟도 한번 주시면 예.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어. 먹고 싶은 원래 곤약밥 이게 진짜 이번엔 좀 겉으로 나왔어요. 예. 와 너무 내 스타일이다. 왜냐면 이게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들 볶음밥 패키지에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곤약밥부터 해서 이제 주먹밥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볶음밥 종류들 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게 22개 들어가 있고요. 32,730원. 카카오페이나 야. 아니면 여러분들 토스로 여러분들 현금 결제하시면 여기서 12% 할인 더 된다는 거 그걸 맞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너겟이랑 제 바르닥 제 최애 제품. 어. 스위트 어니언 크림 소스. 아. 네, 뭐 입맛이 다를 수는 있는데 저랑 저는 이게 제품 중에는 가장 맛있었어요. 진짜. 아, 그렇습니까? 네. 일단 너겟부터. 네. 그지 저거 사기죠, 여러분. 인정합니다. 너겟은. 너겟은 여러분들 그냥 너겟인데 어? 이게 어떻게 닭가슴살 너겟이지? 라고 하는데 어 그냥 너겟 맛이야 여러분들 어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이제 지수가 이제 강력 추천하는 아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뭔가 자신 있거든요. 아, 그래? 바르다 이 제품에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 중간 금액 많이 안 팔려서 안 알려주는 거냐 중간 금액 알려달라. 어, 왜 이렇게 오늘 안 알려주는 거냐. 아니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잠시만요. 안 알려주는 거냐 형님들 많네 오늘. 소통할게요. 이거 맛있죠? 이거 무슨 그냥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어떤 맛이에요? 먹어봐요. 와. 여기. 와 너무 맛있네. 그치? 진짜로? 어. 사실 저는 뭐 당연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먹는 것도 좋지만 그냥 남자들 그냥 혼자 사는데 밥해 먹기 귀찮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볶음밥 하나랑 저 크림이 맨날 들어가서 먹었었거든요. 진짜 맛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좀 강추를 좀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제 출근하기 전 여러분들 시간 너무 많이 없을 때 출근 준비하느라고 시간 없을 때 전자레인지 돌려놓고 자기 할 거 하면서 이제 딱 꺼내가지고 이제 먹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유로 나온 게 이제 이번에 나온 여러분들
간편 한 끼 패키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주먹밥도 있고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여러분들 예, 곤약밥도 있고 그다음에 볶음밥도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22팩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안 먹은 또 숨은 고수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현미 떡말이. 저 이거 옛날에 제동을 사서 먹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 개맛있어요. 이거 뭐죠? 로제 닭가슴살 맛이. 약간 겉은 되게 쫀득쫀득하고 안에는 이제 내용물이 들어있는데 이제 맛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게 진짜 맛있어요. 뭐야? 칼로리가 생각보다 없네. 이거 210칼로리네. 생각보다 낮아요. 잠시만요. 이게 굉장히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 전 이거 못 먹어봤어요. 어때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1분 30초 정도 돌리면 되거든요. 전자레인지에. 이거는 진짜 씨앗 호떡. 그러니까 호떡인데 조금 쫄깃한 호떡 맛이 이제 난다.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요것만 먹어봤다 내가 그때. 그리고 더블 치즈가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이게 약간 체다랑 이게 그 모짜랑 같이 있는 건데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맛입니다. 진짜 더블 치즈 맛있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아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간식 패키지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이거 진짜 맛있어요. 예전부터 이거만 먹으면 이게 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이어트 하려고 이거 먹으려다가 이거 먹으니까 입맛이 돌아가지고 계란 과자 먹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있는 이제 저기 있는 샤오롱바오랑 그다음에 이제 소세지랑 이런 거 다 먹다가 다이어트 실패했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네, 이게 왜냐면 이거 하나 먹으면 입맛이 돌아버려가지고 여기 인정, 있는 인정. 여기에 있는 간식을 다 먹었거든요, 여러분들.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했는데 네. 총 20팩 들어가 있고요. 32,000원인데 계속 계란 과자를 좀 많이 보여달라고 하는데. 계란 과자. 예, 네. 계란 과자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계란 과자인데. 맞아요. 근데 계란 과자가 일반적인 계란 과자 맛이라서 신기한 겁니다. 아. 성분이 다른데 맛은 똑같아서. 그리고 그거 전에 말씀드리자면 복숭아 맛은 왜 안 파냐라고 하시는데 이건 간식 패키지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파클링은. 맞습니다. 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네 진짜. 오늘 살찌겠는데. 죄송한데 난나 한 입 좀 줘요. 난나 못 먹잖아요. 나 원래 밥 한 번도 안 먹었어. 오? 근데 맛있죠. 그냥 계란 과자예요, 솔직히. 그냥 계란 과자야. 바삭하고 똑같아요 맛이. 계란 과자고. 계란 과자입니다. 너무 맛있고. 자, 그때 저희가 소개 안 해드린 게 또 있어요. 어떤 거죠? 그래놀라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래놀라가 뭔지 아시죠? 그래놀라. 몰라요. 그래요? 그래놀라가 이제 우유나 아니 요거트에 약간 시리얼처럼 넣어 먹는 네, 시리얼처럼 그러니까 우유를 먹어야겠네요. 그래서 요거트를 준비했거든요. 야! 요거트에다가 그래놀라 쫙 뜯어가지고 그래놀라는 실제로 다이어트 할 때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요? 그 이제 최근에 유명했던 요아정에 뿌려 먹는 그런 이런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네, 뿌려서 여기 간식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간식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놀라는 총 네 종류가 있고요, 여러분. 일반 고고단 그래놀라, 그리고 프로틴 그래놀라, 카카오 조금 아시죠? 그리고 피넛 버터, 땅콩 버터 맛, 그리고 시나몬 맛 이렇게 네 개로 있습니다. 네. 어때요? 맛있으세요? 근데 간식 패키지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생각해. 간식 패키지 사면 입 터질 것 같아? 아니 나 같은 100kg는 사면 안 돼. 간식 패키지 사지 마. 그냥 볶음밥 패키지 사. 진짜 이거 간식 패키지 하나 먹다 보면 나처럼 6개씩 먹는 거야. 살다 라이브 커머스 하면 사지 말라는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에? 커머스 하고 있는데 사지 말라는 사람이 어딨어요? 사지 마. 왜냐면 나처럼 될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지금 뭐에 지금 치석이 돌았냐면 궁중 저기 그 볶음밥 그거 먹고 나서 인정. 와 엄마 그 이후로 지금 6단 콤보 맞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먹어봐요.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봤어. 맛있더라고. 근데 형님들 제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들. 뭐냐면 치킨 뭐 두세 마리 값이라고 칠게요, 여러분들. 치킨 두 마리 값일 것 같은데 그쵸? 치킨 두 번 안 시켜 먹고 이거 총 19개 들어가 있는 이거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하나씩 주워 먹는 게 진짜 좋긴 해, 여러분들. 이것도 똑같이 이제 두 마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진짜 왜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두 마리 좀 아껴가지고 23개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잖아. 진짜 가성비거든. 이게 그래놀라. 두 마리까지는 힘들고 1.5마리인데 이게 23팩이면은 이게 저희는 치킨 한 1.5마리면은 하루 만에 다 먹어요. 근데 이제 23팩이니까 하루만 먹는 게 아니고 자 듣고 계시죠? 하루만 먹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나눠 먹으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돈을 아낄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어때요? 이거 피넛버터 맛이거든요? 땅콩버터? 그냥 맛있어요.
하나 맛있고. 다이어트 식품 맞나요? 라고 하는데 저처럼 다이어트 식품을 다 처먹으면 다이어트가 안 되겠죠. 아, 근데 여러분 그건 네. 어떤 음식이든 다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먹으면 살찝니다. 적당히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적당히 예. 먹어야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이미 그래요. 오늘 쪘어요. 예. 근데 난 이런 마인드지. 개돼지 마인드긴 한데 그냥 식품을 이렇게 먹을 바에야 그냥 이제 단백질 많은 이 식품을 그치? 먹겠다. 어. 그러면 더 조금이라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지. 이래서 살찌는 거예요. 네, 근데 근데 이렇게 먹는데 어떻게 단백질 200칼로리 먹을 것 같은데 200칼로리? 어떻게 안 자 그러면 중간 점검 한번 아 좋다 네, 중간 점검 너희들도 앉아 네네 아, 중간 점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점검 그 된다라고 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과연 아니 근데 아 근데 민지가 30분 전에 온 건데 봉준 빼주신대요 하면서 느낌표를 한 15개 아 신나셨는데? 아 엄청 신나신 거지 그만큼. 봉준 빼. 좋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씨앗 오뚜기 진짜 맛있는데. 나는 더블치즈. 그냥 똑같아 이거 진짜.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연. 공개해 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 뒷자리는 그 팀원이랑 같이 하는 거라서 뒷자리까지는 안 하고 앞자리만 바로바로 알 수 있대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8천만 원? 8천이에요? 10, 100, 1000만 원, 100만 원, 8천만 원? 에. 아 1억 8천만 원? 어? 이야! 거짓말하구만. 거짓말하지 마. 아니 맞아? 진짜로? 거짓말. 2억 8천이라고? 왜? 아니 이거 이 사람 앉아서 그냥 먹기만 했는데 2억 8천 아니 무슨 왜 부르겠다 오늘 아니 근데 진짜 역대급 페이스 아니야? 2억 8천? 아니, 왜 이렇게 빨라요 오늘? 왜 이렇게 빨라 진짜로? 아니 저번 바르닥을 확실히 구매하고 맛있게 드셨나봐 왔네 아 속도가 말이 안 되는데? 그만큼 또 이제 시키고 싶어가지고 더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구성이 좋아서 와 지금 보면 베스트 1위에 여러분들 7,800개 아직도 1위인 건데 와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거 다 제품 다 합해서 여러분들 이게 없어지면 12% 할인 못 받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주문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예, 원래 잘 안 사는데 이번에 샀다고요 10일날이 월급날인데 잘 정했다고요 맞아요? 아 맞죠 또 아, 10일날이 10일... 이제 월급날입니다 직장인들의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은 아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보시면은 이제 제 방송국 예, 제 방송국 들어가면 벌써 조회수 이제 5만 가까이 되는데 여기 판매 링크에 들어가셔서 바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구매 이제 상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름맞이 집중 패키지 총 23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런 식으로 이 구성품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난 이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1번 사시면 되고 2번 사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36,130원에 여러분들 카카오페이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토스로 현금 결제하시면 36,130원에서 12% 할인돼서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닭다리살이랑 득금 패키지랑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총 19팩에서 35,620원에 예, 사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편 한끼 패키지 여러분들 총 22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2,730원 예, 12% 할인해서 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이 여러분들 간식 패키지도 여러분들 32,220원에 12% 할인 더 받으셔서 사실 수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프로틴 스파클링 여러분들 총 3개입니다 종류 총 3개인데 24팩에서 28,480원에 사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패키지 종류는 5개고요 5개 종류에서 나는 이 패키지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나씩 주문하셔가지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택배에 왁구대장 적혀서 오나요? 다행히 뺐습니다. 아. 예. 다행히 뺐습니다. 여러분들. 네네. 예, 다행히 뺐기 때문에 그 점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채팅에서 예. 소세지도 한번 먹어 달라고. 아, 소세지 한번. 예, 소세지 한번. 예. 소세지도 맛있거든요. 오케이. 소세지 한번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세지 데워 주시면 바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미니 스테이크 한번 맛보실래요?
치즈 불닭. 예,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네. 예, 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 이제 미니 스테이크인데 맛이 좀 특이해요. 치즈 불닭 그리고 치즈 떡볶이 맛이 있습니다. 오. 네, 이건 이제 맛있게 드시라고 한 것 같은데 나트륨도 250 그리고 나트륨 400. 치즈 불닭이 조금 더 매운 맛이기 때문에 딴 애들도 좀 먹여라라고 하는데 먹어. 아 근데 나는 이제 살짝만 이제 간 보는 식으로 이제 먹는 거기 때문에. 아 근데 먹은 놈이 먹을 줄 안다고 한번 먼저 맛보시는 게. 아 그런가요? 네. 치즈 떡볶이 먼저. 맛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안에 약간 떡 같은 게 네. 들어있네. 어 그러네요. 네. 잠깐만요. 밥이 땡기나요? 이거는 진짜로 딱 그렇게 하면 딱 맛있겠네요. 아까 전에 있었던 이제 볶음밥 패키지랑 같이 중간에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맞지. 굉장히 맛있겠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네. 금방 안 매워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계란 후라이까지 딱 금방 쳐놓고 그러니까. 아 너무 좋지. 그건 뭐지? 소세지 아 소세지 주세요. 소세지. 소세지. 아니 저도 그 혹시 그래놀라님 먹어봐도 되나요? 아 근데 그거 먹지 마세요. 예? 진짜 당신 다 먹으세요. 아 소세지 이렇게 두 개 들어있고요? 예 소세지. 네. 오케이. 한번 드셔보시죠. 어 근데 진짜 와 핫바 스타일. 전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피넛 버터. 저 땅콩 버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어요? 아니 안에 뭔가 좀 약간 뭐가 있네? 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세지야? 소세지 아까 뜨는 거 있나요? 어, 뭐 치즈인가 이거? 뭐야? 가져가셨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뭔데 이거? 어 이거는 치즈인 거 같은데? 체더 치즈가 들어가 있거든요. 영양 정보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 영양 정보 읽어드릴게요. 나트륨 580. 어, mg 어떻게 읽죠? 밀리그램. 야 밀리그램.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1g. 왜 당류 1g. 지방 24g. 트랜스 지방 0.2g. 포화지방 8g. 콜레스테롤 아... 70g. 단백질 19g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원래 좀 소세지나 이제 핫바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해. 너무 이제 좀 약간 퍽퍽해가지고. 근데 이건 좀 다른 게 치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술술 넘어가네요, 여러분들. 예.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촉촉해요. 이게 솔직히 뭐 그 전자레인지에서만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또 촉촉합니다. 소세지가 체더치즈가 조금 이제 느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거잖아요. 안 느껴요. 예, 근데 예, 안 예. 느끼하지만 그래도 약간 입가심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고추맛이 있습니다. 예, 청양고추맛이 있기 때문에 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예, 이런 것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것도 한번? 형님 다음 주 목요일 도착인데 목요일 도착이 맞나요?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문하면 2-3일 내로 갈 겁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 팀원에서 그 뭐가 그 맞아 알려 줘. 예? 그 있잖아. 그 왜 팀원에서 그 말 아까 말 잘하더만 그 빨리 알려. 아, 최대 배송 일자를 원래 적어 놓는 게 이제 표기법상 맞아 가지고 여러분 최대 일자를 적어 놓은 거고요. 예. 보통 오늘 사시면 이제 내일 내로 출고 바로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놀라 카카오 맛 진짜 맛있네요 이거. 저처럼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굉장히 요거트에 싹 비벼 먹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계속 판매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아 유통기한은 이제 음식마다 좀 다른데 그래도 25년 1월에서 4월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 자, 청양고추만 맛있다. 자, 일단 보시면은 비오트도 같이 팔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예. 야, 근데 비오트는 살 안 쪄? 찌지. 맞죠? 아, 찌는 거야? 아. 자, 여름맞이 집중 패키지 여러분들 총 23개 들어가 있고요. 예, 36,1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구성품은 이렇게 다 적혀 있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닭다리살 이게 강추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바르닥에서 뭐 살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닭다리살 진짜 맛있어라고 이제 강추할 정도로 닭다리살은 진짜 유명하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크런치 닭다리살 이게 진짜 잘 나가요, 여러분들. 여기 6팩이 종류까지 다 있어 가지고 총 19팩이고요. 여러분들 35,62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닭가슴살 진짜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간편한 끼 패키지, 여러분들 간편하게 이제 먹으려고 볶음밥이라든지 아니면 주먹밥이라든지 여러분들 곤약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총 22팩이고요. 32,7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 패키지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의 이제 간식이 다 들어가 있는 패키지인데요, 여러분들. 예, 여기에서 같은 경우에는 총 20팩 32,22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틴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BCAA까지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들, 영양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총 세 가지 종류가 있는 24팩 28,48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도서상관 지역 제주도 빼고는 이제 무료 배송이고요, 여러분들. 예, 사실 때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뭐 할인이 되는 게 있느냐? 카카오페이랑 그다음에 토스페이로 여러분들 현금 결제하시면은 12% 할인 된다는 거. 티몬이랑 제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12% 할인해서 더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 1,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티몬에 들어가면은 아직도 여러분들 베스트 1위에 지금 8,500개 돌파했대요. 아까 5천 몇 개였거든요. 아, 아까 7천 몇 개였는데. 8,500, 1000개가 더 팔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가고. 실시간으로 지금 사고 계신데. 여기 보시면 카카오페이 토스머니 12% 추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계좌이체로 하면은 이제 12% 이제 추가로 이제 결제하실 때 할인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거 진짜 상술이 아니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천착순입니다, 여러분들. 12% 할인은 나중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치? 없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팀원에 있는 모든 제품이 이제 좀 약간 그 주문량을 넘어가면은 없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수량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그 이 제가 파는 이 바르닥 수량만이 아니라 이 모든 제품 다 수량을 다 해서 이제 12%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거면 빨리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렇죠. 한정 쿠폰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예. 아, 그리고 결제하실 때 너 결제 안 되는데 왜 계속 결제된다 구라치냐라고 하는데 저분이 굉장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카카오페이 결제창으로 넘어가셔야 추가 결제 할인 12% 적용됩니다. 예. 그 전에 결제창에서는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결제창 하고 났을 때 이제 12% 할인이 되기 때문에, 네. 예, 뭐, 구라치냐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 구라치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적어도 닭가슴살로 거짓말을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쵸, 그쵸.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알아죠. 닭가슴살 좀 많이 보여달라고 하는데. 닭가슴살 한번 보여드릴까요? 닭가슴살. 예, 하나 좀. 아까 보여드릴까요? 누가 삼각김밥, 그래. 이게 내 삼각 주먹밥. 네, 이거 이제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진짜 저희 시중에 파는 그런, 크기 딱 그 정도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이거 너무 맛있어. 네. 이거 어쩔 수 없이 한입 드셔보실래요? 짜장 맛이거든요. 다리살이에요. 아. 중화 짜장 맛인데 어쩔 수 없이 리뷰는 해야 되니까, 그죠? 아, 짜장 맛이에요? 중화 짜장 맛. 신기하다. 진짜 짜장 냄새가 나네? 짜장 닭가슴살 처음 보는데? 네. 어쩔 수 없잖아, 이거. 닭다리살. 아, 좀 천천히 드셔. 네. 시간 많아요, 저희. 어때요? 진짜 딱 중화 진짜 딱 그 맛 나는데? 아, 그래요? 아, 근데 난 이걸 진짜 추천하고 싶어, 여러분들. 야, 너 저기 그 뭐야? 네. 에어 드라이기 하면 몇 분 걸려? 에어 프라이어. 에어 드라이기는 닭가슴살 에어 드라이기. 머리 말릴 거야? 네. 에어 프라이기. 에어 프라이어 여기 기준에서 7분 정도 걸린다고. 야, 그러면 네. 네가 에어 프라이기로. 크런치 있잖아, 제일. 아, 하나 대표. 이거 하나 대파. 아,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 진짜 에어프라이기로 하면 진짜 맛있는 거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네. 싶어, 진짜. 이거 내가 이거 너무 보여주고 싶었어, 진짜. 온천렌즈랑 이제 또 맛이 다르거든요. 식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바삭하게 먹어야 또 맛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네.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진짜로. 내가 그때 에어드라이기가 아닌 에어프라이기로. 하나를 해서 먹었는데 와, 맛 그냥 지기삐더라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잠시만요. 배송 하루 만에 오는 건가요? 아니요, 형님. 하루 만에 오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틀 만에 오는 데도 있고 3일 만에 오는 지역마다 좀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시키셨을 때 하루 만에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한 2-3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3일. 네. 예. 2-3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벤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 이제 바르닥 이제 이벤트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에 다 해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그 애플 제품 3개 중, 그 애플 제품 3명한테 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그렇죠. 선착순이 아니죠. 아! 말씀 잘못하셨어요. 선착순 아닙니다. 투표도 아니죠. 뭐죠? 추첨을 통해서. 예, 선착순 안 됩니다. 선착순 맞습니다. 안 됩니다. 선착순 3명이면 이미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 선착순 3명 안 되면 선착순 네. 3명 절대 안 돼요. 예. 에어프라 돌리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돌리면 진짜 그 크리스피하다잖아요. 젓가락으로 긁으면 소리 나는 거. 탁 소리 나는 거. 그렇게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짜 치킨 먹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는 뭔가 에어프라이기를 이벤트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애플 제품 플러스는. 아 근데 에어프라이기 근데 다 집에 있나요 보통? 없으신 분도 남자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방송국 들어가면 사실 수 있습니다. 제 방송국 들어가면 여러분들 벌써 이제 조회수가 아까 전에 4만 9천이었는데 이제 5만 1천으로 이제 늘어났는데 여러분들 정직하다. 아까 1,000명 더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1,000 늘고 딱 그렇게 늘었어.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여러분들 제 방송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여기 팀원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시는 분들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렇지 사실 뭐 봉준영님 팬분들도 많이 사시겠지만 사실 그냥 진짜 구성과 가격이 좋아서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맞아. 지금 보시면은 우와. 이제 9,000개 가량 이제 판매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가 얼마인데 만 개였나 그때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들. 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많이 여쭤보시는데 180도 기준 에어프라이어 10분입니다. 크런치는 아~ 10분 정도 딱 해놓고 뭐 볼일 잠깐 보시고 딱 꺼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매하시면은 여러분들 12% 할인 더 받으셔가지고 이제 사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옆에 삼다수 27만 개 팔렸다고요? 여러분들 삼다수는 시켜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물은 마셔야지 물은 마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모델이 영웅 형님이잖아.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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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님이라 물은 마셔야죠 여러분들 삼다수하고 비교하기에는 여러분들 조금 약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구매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지금 잠깐만요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사셔가지고 네. 저기는 어디 사이트인가요? 아까 전에 팬카페 보시면서 인증해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저희 팬카페입니다. 무엔터 팬카페인데 여러분들 여기 그냥 가입하셔가지고 인증글에다가 하면 되거든요. 네. 예, 카페 이벤트 뭐 바르다 인증 게시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바르다 인증 게시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 사진은 누구인가요? 저 이거 저구요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뭐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유동 형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예, 예. 처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하는 건데 예, 많이들 2만 명 넘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많이들 이렇게 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네. 지금 구매 인증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데 사셔가지고 구매 인증까지 하셔가지고. 와, 근데 보시면 옆에 이름 옆에 새싹이 방금 막 가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진짜 많으셔요. 새싹 분들 인증하려고 카페 가입도 많이 해주셔서. 그쵸 그쵸 그쵸. 인증해야 되니까. 예, 인증해서 이제. 혹시나 또 모르죠 여러분들 애플 제품 중에 또 하나 당첨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런치 여러분들. 바삭하다고 21번째 묻는데 봉준아 형님 네, 엄청 바삭합니다. 제가 인증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하면 굉장히 바삭합니다. 아, 내가 보여줄게. 네. 에어프라이기로 해가지고 이게 또 해야 되니까 네네네. 봉준아 비회원 구매는 안 되냐고 세 번째 물어본다. 이제 팀원 비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형님? 네. 근데 여쭤보실 수 있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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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소비자 입장에서. 네. 되나 안 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오케이. 한번 확인해주시고. 에어프라이어 되면 바로 제가 가져올 테니까 형님 좀만 기다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형님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쿠폰을 못 받을걸요, 형님? 네. 아, 맞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형님이랑 똑같은 이제 좀 그런 마인드입니다. 가입 안 한다는 마인드. 나도 비회원으로 보통 해요. 귀찮아서. 그쵸. 나도. 전 아직도 배달의 민족 비회원으로 주문해요. 네. 예? 진짜로? 예, 진짜. 귀찮. 귀찮음이 심한 거 아니에요? 귀찮아서. 진짜. 너무 손해 보는데요? 그니까요. 예. 네. 근데 이런 사람이 손해 보면 안 되니까 팀원은 꼭 가입해서. 그쵸, 그쵸. 왜냐면 12% 예, 12% 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네. 예, 그런 그 점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봉준아 네 방송국 꼭 들어가서 사야 되냐? 방송국 들어가기 싫다. 예? 일단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아유. 팀원 검색에서 여러분들 그냥 여기 베스트 누르면 바로 1등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네. 이것도 바로 들어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벌써 여러분들 아까 전에 8,900 예, 9,100 예, 9,159개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예,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이 발닥 수량이 아닌 이 팀원 전체에 있는 모든 제품 수량이 다 했을 때 12% 할인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이왕 사실 거면 여러분들 빠르게 사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이 예, 구매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네. 예, 판매 기간 언제까지냐라고 하시는데 일주일 판매합니다. 근데 일주일인데 이틀 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 5일 정도.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복숭아도 커머스냐라고 하는데
모릅니다. 저분 모릅니다. 몰라요. 저 복숭아 모릅니다. 여러분들 복숭아 사실 분들 사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닭가슴살 드시고 후식으로 맛있게. 아 근데 아 제가 사라고 안 했습니다. 만약에 네, 만약에 뭐 문제인데 갑자기 네가 사라 해서 샀다라고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사라고 안 했습니다. 모릅니다. 전 몰라요. 예. 아 관계 없습니다. 예, 저는 없습니다. 모릅니다. 전 바르당만 압니다. 여러분들. 예. 전 모릅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바르닥에서 예, 사실 분들 여기 오셔서 네. 여러분들께서 상품명 아 봉준이가 뭐 이런 거 얘기했었지 해가지고 이렇게 사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다 여러분들 무료 배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거 하나 사가지고 뭐 이렇게 다 해놔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것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만원치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올해는 10만원치 샀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 왜 10만원이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들 엄청 많이 오죠. 박스 거의 한 3-4개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박스가 한 3-4개 와가지고 이러는데 복숭아가 왜 안 와? 복숭아 그 복숭아 몰라 나도 나한테 그래 몰라 저희는 복숭아는 없지만 복숭아 스파클링 딸려있는 간식 제품을 사시면은 네. 예 아주 유용하게 먹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인증하면 또 어떤 이벤트가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 팬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인증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 분 중에서 세 명 여러분들 애플 네. 예, 제품 드린다는 거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제가 뭐 네. 이렇게 막 많이 사라 막 이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사본 입장으로서 닭다리살 패키지 하나 정도 사잖아요. 다 먹을 때쯤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아 이거 차이가 너무 나요 진짜로. 그래.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가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할 때 맨날 쟁여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쟁여놔라고 했는데 여우티 니 말 믿고 쟁여놨는데 진짜 쟁여놓을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또 해줘 또 해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바르닥도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좀 쟁여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네네네. 왜냐하면 12% 할인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예, 많이 사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 두 제품을 네. 계속 봉준이 꾸준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먹어갈 때쯤 정말 아쉽더라고요. 닭다리살 이렇게 그냥 맛별로 패키지가 24개가 있는 게 아니라 맛별로 한 두 개 맛별로 두 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마 또 먹고 싶으면 또 사야 돼 결국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그 자랑하는 그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놓고 여러분들 이게 뭐 궁금한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여기 바르다 문의 게시판 있습니다. 여기 문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시간으로 이게 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들 실시간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배송을 정정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예, 넘어갈게요. 자 이게 배송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다 적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바르닥입니다. 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통해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오늘 5시 3분까지 잘 달렸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다 알려주시면 여기다가 다 해주시면 오배송 교환이 아니라 뭐 이렇게 했는데 안녕하세요 바르닥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거든요. 맞아요. 예. 전 당황했던 게 가끔 담당자님들이 그 서로의 커머스 언제 또 열어주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예, 냉장고를 가감하게 보여주면서 여기에 얼마나 들어갈까요? 구매가 망설여집니다. 고라고 외치면 바로 사겠습니다. 한 팩의 크기가 편의점 닭가슴살 정도 크기일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시다가 안녕하세요 바르닥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 정확히 뭐, 안내드리긴 와이리 친절하셔. 예, 뭐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예, 근데 고라고 하지 않아서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런 문의도 이렇게 많이 오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만약에 배송이나 이런 게 문제 있으면 바로 또 실시간 답변해드리니까 그쵸. 최대한 빨리 담당자님께서. 그리고 맞습니다. 이 사칭은 아닌데 이게 좀 약간 그 시청자분들께서 뭐 정보 공유를 하는데 이분이 운영자인 줄 알고 운영자 말 믿었다가 아니던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은 운영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운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청자 분이셔요. 예, 이게 보면 배송했는데 하나만 왔어요 하면 이게 보면은 이분 보면은 이거 원래 상자 두 개로 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르닥 스텝이라고 S로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셔야지 뭐 너가 어떤 시청자가 그 어떤 그 스텝 이렇게 했는데 아니더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보시면 이게 또 배송 오류 문의 드립니다. 배송 오류 오면 굉장히 빡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딱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오배송으로 인하여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제출고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아 이거 오류가 맞잖아 이런 아
신경 쓰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이 시청자분들은 이게 넓은 마음으로 아 오르가 왔구나. 그럼 오르를 고쳐주면 돼.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모르쇠로 아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빡세지는 거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배송이 좀 있는 것들은 너무 이제 상품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건데 네.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다 실시간 다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그러니까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실 그 배송 무료라는 게 그죠. 진짜 엄청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살 때 꼭 짜증나게 3,000원, 4,000원 붙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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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배송 무료가 네. 진짜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사셨을 때 여러분들 12%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네. 좀 알려드리고 싶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 팀원 여러분들 저희랑 저희가 아니라 이제 바르닥이랑 이제 제휴를 맺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지금 벌써 이제 9,500 가까이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와.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셔가지고 카카오페이 토스머니 12% 추가 할인 받으시면서 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 좋습니다. 복숭아 산 걸 왜 나한테 얘기해 복숭아 근데 판매량 많이 늘었다. 복숭아는 저희랑 아무 무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는데 10% 에어프라이어 한번 갔다 예, 예, 5분 남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예, 그리고 제가 먹은 건 뭐냐고 하시는데 이제 김치 만두인데 제가 웬만하면 만두 같은 것도 지금 저 완전 소식자거든요. 두세 개 먹으면 끝나는데 다 먹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제가 약간 피가 엄청 쫄깃하고 안에가 그 김치만두가 보통 이제 냉동식품은 냉동향이 나길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쵸. 이거는 냉동향이 진짜 안 나고 저 그냥 딱 진짜 만두집에서 해먹는 그런 만두 맛이 맞아가지고 너무 맛있습니다. 야, 진짜.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냉동 보관인가요라고 하는데 냉동 보관해서 이제 유통 기간은 여러분들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와, 지려요. 제가. 혹시나 뭔가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에어프라이 그대로 가져왔고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근데 야. 그냥 와 미쳤다 그냥 치킨인데요? 와 이 크런치거든요 여러분 크런치 기본 케이준 치킨 맛 가져왔는데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뜨거울 수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나 네. 이거 그대로 저기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부러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아 일단 색깔 보여드릴까요? 야, 야 미쳤다 색깔 에어프라이기 몇 분 돌린 건데요? 10분 돌린 겁니다 아 10분 돌린 거고 바삭한지 안 바삭한지 그냥 완전 그냥 치킨이야 치킨 와 야, 미쳤다 미쳤다 아니 아까는 약간 이제 뭐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었는데 좀만 자르게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급한 거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드셔주세요 예. 바삭보다는 여러분 약간 촉촉한 느낌이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겉표면 이제 튀김가루가 묻어있는 데는 확실히 바삭해졌거든요. 그쵸, 그쵸.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촉촉하다라는 느낌. 네. 제가 진짜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리는데 닭다리살이 퍽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아 진짜 리얼로. 퍽퍽한 건 진짜 없어요. 난 다 닭다리인 줄 알았어. 아니 이거는 사실 드셔보신 분들이 더 잘할 거기 때문에. 맞아 맞아. 네, 드셔본 분 아실 거기 때문에. 아. 진짜 촉촉해요. 근데 겉은 조금 바삭한데 그 바삭한 게 막 많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솔직히 네. 말하면 네, 많다라고 하면 또 바삭한 부분 있다. 튀김가루 있는 부분. 어쩔 수 없이. 우와. 어쩔 수 없이 드셔. 아 이게 뒤쪽이에요? 네. 네 이게 이제 뒤쪽. 앞면. 네. 앞면. 아 앞면을 좀 보여줘야겠네. 네, 여기 뒷면이라 좀 더 촉촉해 보일 수 있는데 앞면이 살짝 좀 너겟처럼 좀 바삭. 아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죠. 색깔 보소. 색깔이 이제 약간 너겟 느낌. 너무 급한 거. 오케이 오케이. 오 뜨거워 안 뜨거워? 뜨거울 것 같은데? 에어프라이어에서 방금 꺼낸 건데. 한번 먹어봐요 낱낱이도. 그거 진짜 맛있어. 먹어볼까요? 에어프라이어 된 걸 먹어봐야 돼. 오케이. 이걸 먹어줘. 이게 진짜 맛있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오케이. 으쩌쩌. 저도 요거. 네. 와. 와 근데 안에 진짜 부드러워 보인다. 그냥 잘려 막. 아. 안 타. 제가 확인했습니다. 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에어프라이기 돌리니까. 아 근데 여러분들 모든 음식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정성이 더 들어가고 이러면 더 맛있는 건 이건 당연한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 이거 조금 더 바삭해 먹는 거 알겠어요. 어떤 거죠? 약간 뒤집어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앞면을 위로 향하게 하면은 조금 더 바삭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 다시 한번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 근데 저거 진짜 맛있다. 에어프라이어 하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다섯 가지의 패키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 여름 맞이 집중 패키지. 예, 총 23팩 해서 36,13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먹었던 에어프라이기에서 돌렸던 닭다리살 크런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특급 패키지. 예, 총 19개 35,62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기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중국밥이라 든지 아니면 이제 볶음밥이라든지 곤약밥이랑 다 해서 22개고요. 32,73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간식 패키지는 여러분들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총 20개가 들어가 있는 32,220원에 판매하고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 스파클링 여러분들. 그쵸? 예. 프로틴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24팩 28,48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주문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주문하시면 카카오페이나 그다음에 토스로 여러분들 12% 할인 더 받아서 네. 여러분들 예,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사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3분 띄워주시고 3분 카운트다운 하고 라이브 커머스 했을 때 얼마나 팔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얼마 시간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빨리 구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맛은 진짜 뭐 이미 또 검증됐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는 거라 많이 구매해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번에 닭가슴살 세트 좀 보여달래. 1번에 닭가슴살 세트. 닭가슴살 세트. 1번에 닭가슴살 세트도 한번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개인적으로 네. 1, 2, 3, 4번 중에 좀 가장 추천하신 세트가 있나요? 저는 간식요. 예? 아까 사지 말라. 아, 그만큼 맛있다. 아니, 돼지 되려면 네. 예, 돼지 될 것 같으면 사지 마시고. 예예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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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냥 이제 절제를 간식으로 할 수 예, 절제를 할 수 있으면 사라. 아까 예. 되게 좋은 채팅을 봤는데 예. 애들 간식으로 차라리 저걸 주는 게 낫겠다 하고 샀대요. 아, 그렇지, 예. 그렇지. 자녀들 그치. 간식을 좀 이렇게 불량식품 주기보다는 저런 걸로 이제 좀 주면서 그치, 그치, 하는 그치.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일단 보시면은 이게 1번 이제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예, 닭다리살 여러분들 이거는 바질 페스트 맛이고요. 예. 옆에 거는 뭐라 적혀 있죠? 옆에 거는 갈릭 소스. 네, 그리고 이거는 양념 치킨. 그리고 이거는 블랙 저크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뒤쪽으로 놔둬 주시고 네. 자, 2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분 남았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라이브 커머스 중에 예, 사실 분들 있으면 진짜 주저 말고 지금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2분 뒤에 해줘. 2분 뒤에 은성아 집게를 닭 가슴살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케이. 네. 이건 닭 다리살이고. 아, 예, 죄송합니다. 닭 가슴살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닭 다리살을 들고 왔노?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초보라서. 닭 가슴살 이제 미니 스테이크. 아까 봉준영이 미니 커리라고 했던 마크니 커리 맛입니다. 그리고 아까 봉준영이 먹었던 그 치즈 떡볶이 있잖아요. 그것도 닭 가슴살입니다, 여러분. 훈제 닭가슴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네. 굉장히 기본 중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사실 기본 맛이 엄청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염지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짜고 싱겁고 그쵸.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저기 그 주세요. 예, 네. 쟁반 주시고 네. 네. 할인은 결제할 때 여러분들 할인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네. 훈제 닭가슴살입니다. 오케이 드셔보시죠. 사실 기본이 맛있어야 되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짜거나 뭐 이런 거 없나요? 따로 짜거나 이런 거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퍽퍽하긴 하죠. 왜냐면 당연히 닭가슴살이니까. 그리고 이게 저희가 거의 1시간 전에 데워놓고 이제 뜯은 거라 그래요? 조금 퍽퍽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네. 유통기한은 제품마다 1년입니다. 제품마다 1년. 네. 맛있는데? 저 이 스파클링 좀 넣어주세요. 네. 같은 맛으로 드릴까요? 아니, 아무거나 주세요. 네. 막 생각보다 안 퍽퍽한데? 이번에 닭가슴살. 청포도 사과를 한번 드시고 싶어요. 딱 그 훈제만 납니다. 훈제 불맛. 이게 훈제 닭가슴살이라 불맛이 살짝 나면서 맛있습니다. 굉장히. 자, 15초 남았습니다. 예, 15초 남았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에 몇 개를 팔았을지. 잠시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 다 집계해달라고 해주세요. 집계해달라고. 예. 좋습니다. 이것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치? 저는 진짜 맛있어, 음료수. 정확하게 저기 그 며칠까지 그거 말해줘. 여러분들 14일 24시 그러니까 밤 12시까지 판매하거든요. 여러분들 14일이면 언제냐면 4일 후.
아 저희가 저기 그 탁구 대회 탁구 대회 끝날 때쯤에 딱 끝나네요. 야, 여러분들. 타이밍 좋네요. 네, 네. 네. 딱 그때 끝나는데 운동하다 배고프면 또 먹으면 되겠네요. 아 아 티몬이 10분 정도 딜레이가 있어서 10분 뒤에 잠깐 10분 뒤에 알려줘. 10분 뒤에. 네, 10분 뒤에 알려줘요. 왜냐면 오케이. 지금 판매량이 많을 때는 집계가 한 번에 빡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 10분에서 맞아, 20분 정도 딜레이가 네, 있는데 네, 그 오면은 말해줘. 그러면 이거 좀 치우고. 네. 야, 근데 진짜 바르다 그 뭐 커머스라 칭찬한 게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 일단. 맞아요, 맞아요. 인정. 영양제 뭐 그냥 다 뒤로 제치고도 맛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10분 뒤에 또 10분 뒤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10분 동안 팔았으니까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이제 예, 나중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예, 일단은 정확하게 9시 20분 것까지만 9시 20분 것까지만 하고 앉으시죠 킹. 9시 20분 것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개인적으로 예. 전 오늘 좀 놀란 게 그 밥바 있잖아요. 예. 진미채. 예. 저 그거 안 먹어봤었거든요 그때. 예.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예. 진미채가 진짜 맛있다. 곤약이라 가지고. 진미채 진짜 맛있어. 요런 게 이제 사실 이제 직장인 분들 우리 직장인 형님들 운전하면서 뭔가 그쵸, 빠르게 그쵸. 회사 가면서 한입 드시잖아요. 맞아요. 저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진짜 맛있습니다. 한숨만 쓸 수밖에 없을 때 또 저런 거 들고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길 가다가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편하게 먹고 싶을 때 예. 저런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 5분 정도만 기다리면은 이제 올 것 같은데 네. 그거까지 한번 보시고 저도 이게 14일 여러분들 14일 24시까지 계속 판매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네. 14일 24시까지 계속 판매를 하니까 네네.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구매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증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다는 그런 거 안 돼요? 네, 어떤 거요? 여우티도 그렇고 바르닥도 그렇고 너무 맛있어서 많이들 구매해 주시잖아요. 네. 냉장고도 좀 커머스를 같이 해주세요. 냉장고 커머스는 이런 말 했는데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가성비가 엿되긴 하죠. 왜냐 한 대 팔면 거의 한 2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진짜 야. 드실 곳이 없는 분들도 그쵸, 많을 그쵸.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네. 지금 티몬에서 이제 같이 제휴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야 만 개가 미쳤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만 개가 돌파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왜 이렇게 빨라? 그러니까요 만 개가 돌파했는데 아 관심 가져주시고 구매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14일 24시까지 판매하니까 여러분들 네. 예, 좀 더 고민해보다가 아니면 하나 좀 약간 간보려고 하나 샀다가 괜찮으면 맛보고 괜찮으면 이제 사실 분들은 맞아. 왜냐면 이제 하루 이틀 뒤면 바로 배송 오니까 맞아, 괜찮네 하고 이제 더 구매하셔도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복숭아 얘기 좀 그만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예, 많은 예, 관심 가져주시면 살짝 이게 뭐 감사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나 처음 사보는데 좀 뭔가 한번 맛은 봐야겠다 하면 하나 사셔가지고 금방 배송 가니까 맞아요, 맞아요. 드셔보시고 증명되면 이제 더 사시면 그쵸, 되니까 그쵸. 맞습니다. 마음 편하게 일단 오리도 이제 살 때 그냥 제품당 하나씩 다 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맛 괜찮으면 사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제 볶음밥 종류를 좀 많이 사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좋지. 오케이. 먹기가. 자 좋습니다. 집게가 됐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근데 오늘 역대급 페이스인데. 그러니까. 진짜. 자 가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일단 400만 원. 네, 400만 원. 3억 4,400만 원. 와. 와 미쳤다 진짜. 예? 와. 야 닭으로 3억을 팔. 아니 무슨. 야. 닭가슴살로. 와 대박이다. 아니 근데 이거. 역시 바르닭. 심지어 이거 10분 전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네. 라이브 커머스 하면서 3억 넘은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왜냐면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네. 많고 이래가지고 추가로 사셔가지고 막 5억 넘고 그랬거든요? 그치. 예. 네. 아, 많아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예, 3억 4,400만 원.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저기 14일, 예, 24시. 그러니까 14일 밤 12시까지 판매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네. 근데 진짜 상술이 아니라 저 12% 할인은 여러분들 저 티몬 모두 전 제품 소량이 이제 소진되면은 이제 12% 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분들은 빨리 사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수량, 진짜로 수량이 네 수량이 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소량이 아니고 소량이 아니라 수량 네. 여러분들 네.
어쨌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뭐 이게 사실 상술이 절대 아닌 이유가 여러분 빨리 구매해서 12% 할인 받으라는 말씀이니까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아 될까요? 맞다 여러분들 그리고 12% 할인 듣고 샀는데 왜 나는 안 되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결제창에서 여러분들 그 끝났다 안 끝났다가 뜬대요 여러분들 아~ 네, 결제창에서 그래서 네, 그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제할 때 결제창에서까지 12%가 안 뜨면 이제 종료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선착 느낌이니까 빨리 네, 좀 선착순 해주시면... 느낌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 방송 계속 보시다 보면은 뭐 12시 종료 기준으로 뭐 이렇게 팔렸다 뭐 그리고 내일은 이렇게 팔렸었다 뭐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니까 네.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니 할인은 안 끝났어요. 지금도 계속 12% 할인 중입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 자 일단은 나 화장실 좀 오줌 좀 빨리 싸고 올 테니까. 예 다녀오세요. 아 근데 저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광고 그거 꺼라 은성아. 아 근데 진짜 아 너무 배불러 사실 그때도 바르닥 했을 때 또 워낙 좋아해 주셨어가지고 그때 드시고 리뷰가 엄청 좋았어요 이거 너무 맛있다 이래가지고 다음에 할 때 이제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으로서 나도 이거 사야겠다라고 했었는데 또 뭐 이번에도 너무 또 많은 사랑 관심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아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머리 좀 어떻게 해봐 아이 왜요 괜찮은데 왜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그래놀라도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래놀라는 뭐 너무 그냥 일반 그래놀라 너무 맛있습니다. 네. 어저 특히 저처럼 약간 단 거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쪼꼬 그래놀라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또 단 걸 안 좋아하거든요. 단 거 안 좋아하면 아, 그냥 그래놀라로. 그냥 그래놀라는 아니면 피넛 버터. 네 피넛 버터로 하면은 이제 또 네. 이제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 좀 그것도 좋지 않을까. 네. 뭐 관심 있으세요? 아니요. 네. 너무 처져가지고 아까부터 좀 닭가슴살 많이 팔렸는데 닭이 이렇게 슬퍼하니까 조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예, 뭐가 좀 힘이 없는 친구라서 이 친구가 네, 네. 예, 이게 아 잠깐만요, 이상한. 아 그리고 형님들 또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또 탁구 일요일날 또 이제 무엔터 내전 대회 하는데 그쵸? 그것도 정말 그 저희 팀원들 뭐 이제. 맥키미 형 팀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들 맞습니다 이거 다 빼줘라 네, 좀 이쁘게 탁구 치는 거 조금 엉성해 보일 수 있지만 좀 이쁘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네. 발레 사와 예? 발레 사와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한 10일 뒤 예? 뭘? 나 국토하게 되면 어떡하려고 너 우리 팀 아니지? 응 그럼 너 알바냐고 아니 그리고 너희 국토를 지금 너무 딥하게 생각하는데 그 뭐지? 하루 하고 나서 한 그 쉬어 뭔 말인지 모르나? 의리라서 쉬어? 의리라서 쉰다고 근데 너가 의리가 좋도 없다 어? 그럼 5km만 걷고 쉬어 에이 난 또 국토 해본 사람이라서 난 그래도 100km까지 걷지 그러니까 하루 하고 쉬잖아 여러분들 맞잖아 하루 쉬 가는 거니까 야 근데 의리가 맞겠지? 나도 의리가 재밌을 의리가 것 같아. 의리가 재밌을 것 같아. 야, 근데 그 마지막 사람은 어떻게 그럼? 그게 재밌는 거지. 뭐야지 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순서 정하기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컨텐츠 속 컨텐츠. 맞아. 그게 재밌는 거지. 아니야, 그거 못해 근데. 컨텐츠 못해. 그날 바로 해야 돼. 다음 날 6시에 켜야 돼서. 그러니까 그날 6시에 정해서 가야지. 출발해야지. 그 전날 새벽까지 정해가지고. 아 새벽까지 정해서. 아 새벽. 대회 끝나고 바로 정해야지. 되고. 그렇지. 바로 정해야지. 와 근데 아 의리로 하면 근데 알바노긴 한데 뭐 최소 거리를 정해라 뭐 이런 아 재미없다 네, 재미없어요 최소 거리가 진짜 재미없어 최소는 진짜 재미없어 그건 재미가 없어 야 이것도 은성아 이것도 다 빼줘라 아니 그건 나도 야 너 탁구 연습 많이 했어? 어? 어제 나 했지 나 우린 내일도 하지 이거 여기 얘네 보니까 무슨 공장처럼 방송 켜 깜짝 놀랐어 형 연습 많이 하고 있어? 아니 왜냐면 나는 형이 진짜 야 그 나도 계란 과자 나도 계란 과자 나도 또 먹게요? 아니라 계란 과자 계란 과자 아니 요거트 만들라고 단어들에 저것도 딱 한번 닦아야겠다 아니 왜냐면 난 진짜 우리 팀에서 형이 에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이겨줘야 돼 나 근데 비방 이틀 동안 다 연습하긴 했어 진짜? 당연하지 근데 어제 쫑알림 보니까 진짜 개쩔던데 나도 다 연습하고 있어 나는 진짜로 그럼 3일 남았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별로 안 남았어 진짜로 나는 형 나 믿어 나 전략 분석까지 다 해놨어 내가 드래프트 야무지게 짜볼게
아니 근데 여러분들 오리가 이 말 하긴 하더라고. 뭐라고? 진짜 무슨 뭐든지 다 여자랑 붙냐고.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자존심이 존나 상하는 거야. 아니 뭐 롤도 여자랑 붙어. 그다음에 뭐 스타도 여자랑 붙어. 그러니까 뭐 갑자기 스트레스가 개받는다. 근데 그래 게임은 안 하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스포츠도 여자한테 진다? 아 이건 자존심 개상이야. 그래, 인정하지 이거는. 그래. 이거는 스포츠도 여자한테 지는 건 말이 안 돼. 무조건 이겨야 돼 형. 어 그렇기 심지어 때문에. 심지어 쪼갈님 덩치 봐. 요만하시다니까. 근데 형 110 돼가지고 이거 지잖아? 쫑알님한테? 그건 나 진짜 못 본다 진짜. 아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 이겨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좀 진지하게 저도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임했고 그리고 일요일날 좀 재밌을 것 같은 게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스포츠팀에서 이제 지원을 너무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리플레이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카메라도 막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리아들이 돼요? 현장에서? 아 바로 돼요. 이야 아니 뭐야. 아 근데 어휴 그래요? 아 근데 이벤트 경기 하나도 하면 좋겠다 나도 생각했죠. 근데 그 이벤트 경기 하고 우리 경기 보면 갑자기 꺼져라고 할까봐 이벤트 경기는 가감하게 안 했습니다. 여기 나서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갑자기 막 국대 선수들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막 혼자 에이 막 이러고 있다 이러면 그건 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는 할 생각 없어요 이벤트 경기? 맞지? 우리 다 끝나고. 아니 근데 선생님들도 좀 진심이 선생님들 뭐 다 온다던데? 어 그러니까 아니 맞아. 심지어 재량쌤이 나한테 전화해서 지수님 혹시 일요일날 가서 이벤트 매치 하면 제 장비 들고 갈까요? 이러시더라고. 우리 선생님도 그랬어. 약간 그 자존심 대결이 있나봐. 아니 그리고 그 예람 선생님 맞지? 어 예람 선생님도 오고 싶다면서 그랬다고. 예람 선생님도 연락 오셔가지고 만약에 할 거면 자기 장비들 다 챙겨가겠다. 그래서 약간 진짜 찐으로 오다가 마지막에 좀 눈 정화 느낌으로 우리 거 보고 눈 정화 느낌으로 좀 아카데미 빵 한번 아카데미 빵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런가? 뭐 그건 이제 형이 선택해주면 될 것 같고 이벤트. 아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 그걸 보고 싶어하나 보다. 그래 너희들도 열심히 하고 뭐 그건 알겠는데 그 카메라 장비로 진짜 그치? 그걸 한번 보고 싶다 이거구나. 진짜 찐 경기는 그런 느낌으로. 아 선생님들한테 혹시 되는지 한번 여쭤봐봐. 어? 다 여쭤봤어요. 아 그래? 된대요? 다 된대. 심지어 꽁냥 누나도 된대. 꽁냥 누나 그때 예람쌤한테 졌잖아. 약간 많이 좀 마음에 있나봐. 아 그래? 연습 열심히 하고 있대. 연습 열심히 하고 있대. 아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그 마지막으로 이벤트 매치로 스승빵 해가지고 좋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좋다. 재밌을 것 같긴 해. 네.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너 지수는 위에 올라가 있어. 너 나랑 같이 해야 되니까.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좀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네. 난나는 꺼져. 이제 분량 너무 많아. 하나도 안 쓰고 있어. 분량 너무 많아. 야 저기 그 뭐야 위에 가가지고 나 그 어제 근데 프랑스 이겼냐? 아 졌지? 아이씨. 그 저기 그 뭐야 아 잠깐만 기다려. 프랑스 하얀 색깔 그걸로 좀 줘. 아 파란 색깔로 줘. 파란 색깔. 오케이. 아 맞아. 어제 스페인이 이겼지. 아 나 어제 와 여러분들 나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아 왜 이렇게 못 보겠냐. 아니 나 보다가 너무 아 왜 이렇게 잠이 오지. 개 졸았어 여러분들. 아니 근데 골이 많이 터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개 재밌는데 미쳤네. 와 아니 무슨 전반전에 무슨 세 골이나 터지는 거야 30분 전에. 그래가지고 와 개재밌네 해가지고 봤는데 와 그 후반에는 이제 틀어놓고 잠들었어 나도. 코파가 개재밌어? 아 그래? 코파는 아르헨티나가 캐나다 2-0으로 이기지 않았나? 여러분들? 와! 무엔터 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도 재밌어요. 아이고야! 저 형님! 아이고! 아니 유튜브 보고 오신 형님이래. 저기 그 맥키미 형 방에 처음 나타나가지고 저기 그때 아프리카를 처음 깔았대. 와 형님! 와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 무슨 어떤 거 보고 이렇게 오셨지?
와, 만 개 팬가 이분. 아이구야, 감사합니다. 아, 심호파 보고 오셨어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이구야, 아, 발레라 하셨어?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계속 발레 하는 줄 알아? 내 주위에도 발레 팬들이 있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발레 봤다 내 방송 원래 뭐 봤다 막 이런 피드백이 잘 안 오거든. 근데 뭐 발레 봤다 이 피드백이 엄청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발레 하는 거야, 여러분들. 발레 한 거 잘했지? 뭔데 그거? 이거 맞지? 자, 꺼져 이제. 너 너무 많아. 아, 여태까지 강남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꺼져. 이거 들고 와. 자.